노노마마 강사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오늘은 제74강 노노 제6권 옹야편 21장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기신을 공경하다. 경기신이 원지하면. 자, 21장 문장 보겠습니다. 번지 문지한데 자왈 무민지의요 경기신이 원지면 가위지의니라. 문인한데 왈 인자 선난이 후액이면 가위인의니라. 예, 공자님 제자 번지가 지에 대해서 묻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의 의를 힘쓰게 하고 경기신이 원지면 기신을 공경하고 원지 멀리하면 가위지인이라 가위인으라고 이를 수 있는 것이니라 인으라 할수 있다. 문인한데 인에 대해서 묻는데 왈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선난이 후액이면 먼저 어렵고 후에 획득하면 가이인이라고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예, 해석은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문지 문인이죠. 인과 지에 대해서 물은 거죠. 아무래도 공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주역에서 말하고 또 논어에서 말하는 인, 예, 의지 사덕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그 사덕에 대해서 사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번지라는 제자가 또 지에 대해서 묻고 또 인에 대해서 물은 거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앞에 이야기한 걸 반복하면서 같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인과 지와 인이 포인트인데 이 지는 의와 짝이 된다고 하고 인은 예와 짝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인과 지는 본성, 성이고 예와 의는 명이다 해서 성명지리가 되는데요. 이 지와 의가 짝이 되니까 바로 여기에서는 지에 대해서 물으니까 백성들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고 또 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선난이 후액, 먼저는 어렵고 후에는 획득하면 인이라 할수 있다 하는 것, 이 선후의 질서를 말하는 거니까 예를 말한다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인과 예, 지와 의가 서로 채용의 관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 예, 의지의 그 뜻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인이 조기 장인입니다. 그래서 인은 인간의 근원적인 인간의 본성의 사랑의 마음 그 자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마음이 밖으로 드러날 때 예로 드러나죠. 근데 이 예는 바로 첫 번째는 하늘과 인간의 만남원리죠. 하늘을 공경하고 하늘의 제사 지내는 그 마음 그것이 예고 두 번째는 하늘 마음을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맺음, 질서, 그 하늘성을 근거로 맺는 질서가 바로 예다. 그래서 예는 인간과 하늘, 인간과 인간의 관계 맺음 원리이고, 그러면 은은 뭐냐? 바로 이것이 또 확장되는 것이요. 이 사랑이 확장되는데, 은은 바로 인간과 인간의 사회적 관계 맺음, 질서, 그것이 바로, 관계 맺음이 바로 의고 또 인간과 대상 사물 물건을 다스리는 거죠. 물건을 쓰는 거 올바로 그것이 바로 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는 뭐냐? 그러면 지의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신명성 가장 근원적인 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지라는 그 글자 한자를 보면 일반적으로 알지자니까 우리가 무슨 알다 인식하다 이제 이런 정도의 1차적인 뜻이 있고 좀 나아가서는 지혜의 뜻이 있죠. 이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 어떤 해각 인간의 본성의 눈이 밝은 거잖아요. 그런 해각의 눈 지혜를 뜻한다 할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알지자가 또 가장 근본적으로는 정고적이 간사로서 하늘의 일 그 자체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역에서는 신명성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본성이죠. 그래서 이 지자도 1차적으로는 인식하다, 알다라는 뜻이 있고 또 인간의 본성인 해각, 지혜의 뜻이 있고 인간의 본성의 근원인 신명성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지혜에 대해서 묻자 이 알다가 지혜의 뜻을 말하지 않고 이 신명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귀신이 원지하다. 귀신을 공경할 때 경자는 경천입니다. 앞에서 눈의 말씀드렸지만 경천이기 때문에 하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은 또 뭐냐? 바로 귀신은 이 신자는 바로 신명성의 신입니다. 귀신 신자고 귀신 귀자지만 이 신은 바로 신명성의 신자입니다. 하늘의 본성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귀신은 수의 이치로 나타나는데요. 하늘의 본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하도 낙서와의 수리로 드러나고 있지요. 그래서 주역 계사에서 주자가 귀신을 갖다가 기우지수의 작용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우지수는 1, 3, 5, 7, 9의 홀수는 기수고 2, 4, 6, 8, 10의 짝수는 우수잖아요. 바로 그 기우지수의 그 작용이 바로 귀신지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은 그대로 수의 이치, 하도 낙서의 수의 이치로서 하늘의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귀신은 어떤 대상적인 처녀 귀신이나 달걀 귀신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뜻을 표상하는 이러한 하도 낙서, 수의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철학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지는 멀다잖아요. 멀원자는 가장 먼 곳인데 가장 먼 곳은 사실은 우리 마음의 세계, 본성의 세계, 신명의 세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경귀신이 원지는 바로 귀신 지도를 공경하고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나타내는 신물, 수의 이치를 알고 그 다음에 원지, 자기 본성을 깨우치면 가히 지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죠. 물론 대상적으로 귀신을 대상적인 귀신을 공경하고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지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조금 어렵고 또 이야기가 힘든데요. 반복해서 듣고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